내가 덕질하는 내면 보이 입더 포인트 셀프티 에이티즈의 큰 곰돌 윤호.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의 작은 곰돌 종호. 곰돌즈예요. 자, 에이티즈의 자랑이자 신이 내린 보이스 그리고 에이티즈의 메인 보컬 막내 종호 씨의 네, 입덕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에이티즈에서 메인 보컬 종호라고 해. 나의 MBTI는 큐티야. 와, 빨간 머리 개다. 빨간 머리 개. 빨간 머리 개. 빨간 머리 곰돌이의 입덕 포인트는 바로 악력입니다. 이거? 우와. 계란을 오로지 이 두 손가락으로. 오. 안 돼, 종호는 해.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호 악력 70이야. 자신 없나요? 그럼 설마? 아, 해보겠습니다. 아, 해보겠죠? 네. 종호 씨 기합 한번 해주세요. 이야! 한번 이야 한번 해줘. 그럼 깨질 것 같아요. 이야! 아. 그러면 마지막 기회,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 번째. 약간 약한 척 하는 거냐? 이빨 빠진 노랑이다, 이빨 빠진 노랑이.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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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우리의 힘종호. 네. 말 잘 들을게요. 이제 우리의 힘종호 씨가 손에 이어서 또 다른. 네, 힘이 센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보다 더욱더 강력한 종아리. 발목. 강철 성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명품 보컬 종호 씨가 6단 고음에 이어서 오늘 7단 고음에 도전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데뷔 전에 6단 고음을 했던 노래를 부르면서 6단 고음을 하고 7단까지 한 번 더 올려볼게요. 오, 보컬로 와. 치우려 해봐도 치울 수 없는 내 사랑아. 와, 와, 8단 고음 성공! 와, 다음번에는 9단 고음 어떻게 하려고. 우리 종호가 확실히 데뷔 때보다 더 늘었다는 걸 입증해 보였습니다. 작은 곰돌 종호 씨의 이제 입덕할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우리 작은 곰돌 종호 씨는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이 있으니까 그럼 외유의 강 종호 씨를 쭉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여운 종호 씨 감사합니다. 친구 아주 보컬 맛집이네. 다재다능 하구만. 아, 외강 내유죠. 외강 내유.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의 메인 보컬이자 메보포코인 작은 곰돌 종호입니다. 네, 제가 오늘 더쇼 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멤버는요, 바로 금곤돌 이분입니다. 안녕, 난 에이티즈에서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윤호라고 해. 나의 MBTI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야. 큰 곰돌이 윤호 씨,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에이티즈의 대형견이죠. 오늘 제가 널리 널리 알고 싶은 윤호 씨의 매력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에이티즈의 바로 럭키가이 윤호 씨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하드한 미션을 갖고 왔어요. 바로 이 뽑기통에 에이티즈의 글자가 적힌 쪽지가 있는데요. 이걸 10번 연속 뽑아야 됩니다. 10번 연속 뽑지 못하면 럭키가이 박탈이고요. 박탈까지야. 럭키에서 럭키가 키보이하죠. 네, 키보이. 그래요, 키보이. 네, 키보이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안개 뽑아주세요. 뭐야? 6번째까지는 연속으로 뽑을게요. 6번째 때 다른 걸 뽑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아, 네. 뽑아주세요. 안 보고 뽑을게요. 예.
80s. 80s. 네. 어이구. 어이구. 키보이 되게 생겼네. 어이구. 아니, 벌써. 아니, 지금 내. 아니, 지. 야, 너 카메라 앞에서만 왜 그러냐? 네, 여기 나오네요. TT? 네, 울고 있네요, 지금. 아,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시나요? 아, 한 번 다시 기회를 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섞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 네. 네, 뽑아주세요. 바로 뽑을게요. 네, 두 번째 공입니다. 과연. 아. 네, 럭 빼고 키 빼고 보이에요. 지팡이가 잘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팡이를 준비했습니다. 오. 이게 종아리도 안 차요. 야, 이거 좀 약간 입덕 포인트인데. 이미 입덕 포인트 한 개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드시고요. 제가 노래를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요. 그에 맞춰서 춤을 춰주시면 됩니다. 뮤직 큐. 잘한다. 이번 노래도 홍보해주라. 네, 이번 노래 블로리아를 지팡이야로. 지팡이야? 네. 지팡이야? 네. 알겠습니다. 네, 지팡이야 노래 주세요. 만족하시나요? 네. 아, 저런 거 너무 잘해요. 저희 윤호 씨를 제가 한번 설명하자면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눈도 똘망똘망하니까요. 주의하실 점은요, 심장 부여 잡으세요. 잘한. 설명도 잘하네. 잘. 네, 이상 윤호 씨의 매력 포인트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친구.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입덕 멤버는요, 바로 에이티즈의 하나뿐인 캡틴, 또 저의 영원한 단짝 찐친 김홍중 씨입니다. 안녕, 나는 에이티즈의 캡틴 홍중이야. 내 MBTI는 INFP, 열정적인 중재자 캡틴이지. 에이티즈에서는 캡틴을 맡고 있지만 저희 마즈에서는 막내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막내. 오늘 홍중 씨의 매력 포인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려주세요. 뭐예요? 너무나도 많은 매력 포인트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포인트는요, 언어의 마술사. 와, 엄마. 저희 도쇼의 MC 강요상 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의 근본은 더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민심을 우리 김홍중 씨가 바꿔드릴 겁니다. 입덕으로. 실제 여상 씨가 지난주에 진짜? 했던 멘트래요. 여상이 일주일밖에 안 돼. 내가 뺏어가면 어떡하냐. 네, 먼저 제2의 국악인 출신 트로트 샛별 감성 신사 신승태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쇼의 마라맛 댕댕이 홍중입니다. 이어지는 무대 K-트로트의 대형 새싹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2의 국악인 출신 트로트 특별 감성신사 신승태 씨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더쇼 플레이. 잘하는데? 뭐야? 교체해! 교체해! 요중한! 요중한! 아야, 요중현이 요중현. 중요한! 이게 저희 맛제 막내 김홍중 씨입니다. 아닙니다. 더쇼 MC는 여상이가 제일 잘 어울려요. 자, 우리 에이티즈의 캡틴이자 우리 맛제 막내인 홍중 씨에게 입덕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귀를 조심하세요. 방귀 조심하세요. 네, 방귀 조심하세요. 방귀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요, 중요한 홍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멤버는 우리 에이티즈의 깔끔이 상수 같은 남자, 상수 같은 남자, 네, 성화 씨의 입덕 포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덕 포인트 보기 전에 광고 보고 올게요. 안녕, 나는 성화. 나는 에이티즈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어. 나의 MBTI는 섹시야. 잘 부탁해. 첫 번째 입덕 포인트, 먹방의 아이콘 하정우 그리고 이영자 선배님을 뛰어넘는 뉴 먹장 박성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이거 있어야 돼? 형 입적 잘 보이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자, 잘 먹으면 여러분 하나 둘 셋 인데 보고서 인정하시면 바로 인정해줄게요. 아, 예. 자 갈게요. 박성화 씨의 이제 먹방 시작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오.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오오 이만 했거든? 벌써 다 먹었는데? 지금 살짝 귀여워. 약간 봤죠? 보셨죠? 뭐였죠? 자, 모든 한 입에 앙 없어 버리는 자 먹장 성화 씨의 두 번째 입덕 포인트. 홈쇼핑 하시는 선생님. 두 번째 입덕 포인트는 말이죠, 특급 조회수를 자랑하는. 오! 성화 씨 하면 유려한 춤선이 또 아주 포인트잖아요. 그 포인트로 뭘 잘 추느냐. 바로 걸그룹 댄스. 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한 뮤직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어떤가요? 보셨죠? 전 입덕했어요. 어때요? 입덕했어요. 입덕했죠.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화의 두 가지 입덕 포인트 보셨고요. 우리 성화 씨에게 입덕하실 땐 이것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뭔데요? 뭔데요? 자, 이 차가운 외모. 빈틈 없을 것 같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빈틈이 송송송. 네. 이런 허당미까지 있으니까 우리 성화 씨.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두면 금방 입덕합니다. 알겠죠? 네, 성화 씨의 입덕 포인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역우산이에요. 제 우영이가 ATG에서 뭐예요? 뭐예요? What is it? 정우영이요. 우영이죠. 안녕, 내 이름은 우영이야. 나는 ATG에서 춤을 맡고 있지. 나의 MBTI는 섹시야. 제가 힌트 드릴게요. 킬링? 하트. 아~ 킬링파트 장이잖아요. 입덕 요인인 킬링파트 메들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곡마다 다 했었지. 아, 곡마다 다 했어요. 해종왕! Step 1, 2, 3 and 1, 2, 3 Let's go! 세만행 말게요. 세만행 킬링파트 Yes, sir! 5, 6, 7, 8 Yes, sir. 부름의 응답. 벌써 두 개 나왔어. 와, 벌써. 웨이브. 자, 그럼 웨이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6, 7 머리 한번 쓸어 넘기고 외쳐. 와, 1, 2, 3 집을 다 혼자 다 했어. 그다음에 엔소. 엔소. 엔소 없어. 아, 황금골반 춤 있어. 황금골반 춤. 5, 6, 7, 8 쿵 불러 불러 우리 지금 불러 아유 파워풀 버전 볼 수 있나요? 준비 안 됐어요? 준비 됐어요. 됐어요? 네. 자 5, 6, 7, 8 쿵 불러 불러 우리 지금 불러. 와! 나 여기로 입덕할래. 또 있어요. 하나 마지막. 땡스. 5, 6, 7, 8 Yes, sir. 아, 맞네.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잘 달려요. 네. 여러분, 입덕하셨죠?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입덕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가 빨릴 수도 있어요.
잘 흡수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까지 파도 파도 나오는 매력의 소유자 유영 씨였습니다. 박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룸메, 제가 사랑했던 찐친. 안녕, 난 여상이야. 난 ATG에서 착한 마음 씨를 담당하고 있어. 나의 MBTI는 아이돌이야. 여상 씨의 입덕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행시 장인이죠. 네. 가볍게 여상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가볍게 여상으로? 생각하시기 전에 할게요. 하나, 네. 둘, 셋, 여. 여러분이 제 동료여서 전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 둘, 셋, 상. 상수 쪽으로 가든 하수 쪽으로 가든 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무대를 하고 싶어요. 네, 감이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시작이긴 했네요. 그러면 만회해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이번 앨범 활동의 모든 걸 다 걸게요. 블로리아로 NNC 갑니다. 하나, 둘, 셋, 굴. 불처럼 뜨거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돌! 놀 줄 아는, 무대에서 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ATEEZ.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뜨거웠던 무대도 없었어요? 하나, 둘, 셋, 야! 야, 너도 우리 ATEEZ 할래? ATEEZ 할래? 아, 역시 여상아. 이거는 찢었다. 거슈가 우리 인재를 채웠다. 우리 여상 씨한테 입덕할 때는 똑같은 말을 두세 번 해야 될 수 있다는 걸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세 번 아니에요. 아, 네 번? 12번은 해야 돼. 아, 12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 좀 하라고 낚싯대 선물해 줬어요. 네, 저는 이제 MC 여상한 조각 뱅뱅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됐어. 자, ATEEZ의 잔망둥이, 우리 산망둥이의 입덕 포인트를 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텐데. 안녕, 난 ATEEZ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산이야. 내 MBTI는 인프피야. 또 우리 산 씨 하면 뭔가요? 바로 설레는 갭차이 아닌가요? 무대 위의 산이와 무대 아래에서의 산이가 정말 갭차이가 심하다고 하는데 한번 블로리아로 그 갭 차이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대 위를 먼저 보고 싶어요? 무대 아래에서 먼저 보고 싶어요? 위요! 오케이, 주문 접수 완료. 블로리아 한번 산탄 버전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긴 지금 드쳐버릴 것 같은. 네. 자, 이제 산랑둥이 버전. 네, 무대 아래에서의 블로리아. 지금 우린 마치 사랑이야. 이게 트로트 버전 아닌가요? 트로트 버전. 사랑 줄 거야. 사랑 줄 거야. 불놀이야 엔딩으로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산죽이야 에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죽이에게 입덕할 때는 복근을 조심하세요. 네. 도망갈 거야. 우리 산 씨의 복근을 보고 놀래서 완전히 더 입덕을 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7명을 서로 다 이렇게 피트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의 PT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제일 잘 소개한 사람. 네. 자, 타이스트면 손가락 한번 가르치기로 해요. 네. 자, 하나, 둘, 셋. 오. 자, 표가, 자, 여상 씨가 2표, 제가 1표, 종호가 3표네요. 와, 본인을 찍었네요. 네, 종호 3표. 와, 진짜 나빴다. 네. 아, 난 내가 잘하는. 잘했어. 네, 종호와 색표로 알겠어요. 오늘의 PT왕은 최종호 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짜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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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유리한 춤 거. 야.